하노이 출국을 위해 도착한 이곳은 인천국제공항.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공항으로 제1여객터미널은 49만 6천 제곱미터, 제2여객터미널은 110만 5천 제곱미터 규모를 자랑해요. 인천국제공항은 두 개의 여객터미널을 가지고 있는데 터미널에 따라 취향하는 항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해 주셔야 해요. 이 여객터미널에 취향하는 11개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1여객터미널을 이용해요. 저희가 탑승할 아시아나항공은 제1여객터미널. 공항 리무진을 타고 내린 곳은 1터미널 3층이었는데 먼저 베트남으로 출국을 위해 필수로 있어야 하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위해 인천공항 코로나 검사센터로 갑니다. 베트남으로 가려면 비행기 출발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둘 중에 한 개만 받으시면 돼요. 인천공항 코로나 검사센터는 도착층이 있는 1층 외부에 있어요. 3층 출발층에 도착했으니 1층으로 내려갈게요. 1층에 도착했다면 1번에서 14번 게이트 중 5번, 7번, 10번 게이트로 나가는 게 가장 가까워요. 횡단보도 건너 맞은편 코로나 검사센터 보이시죠? 두 개의 코로나19 검사센터가 보이실 텐데요. 이원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센터와 명지병원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검사센터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둘 중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한 검사센터로 가셔야 해요. 예약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면 대기표를 수령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검사 종류별 검사 시간과 결과 확인 시간 참고하세요. 대기표 순서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게 돼요. 먼저 검사센터에 들어가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주세요. 손 소독 후 비닐 장갑 착용은 필수. 두 번째, 코로나 검사 등록을 하게 되는데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통보받을 연락처가 맞는지 재확인해요. 혹시 확진 판정 언제 받으신 거죠? 저 개인 예제가 23일, 24일 날 해제했는데. 이번 달이요? 예, 예. 선생님 그러면은 검사했을 때 양성 나올 수도 있어요? 꼭 감안하셔야 되세요. 간이 했을 때 맞죠? 신속일 때. 네. 아, 예. 그래도 과거력이 지금 해제된 지 너무 안 되셔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어제 병원 또 해봤었어요. 아, 그때 음성 나왔어요? 예, 근데 예. 이게 또 컨셉이 달라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 미리 예. 감안하셔야 되세요. 예. 그 다음은 접수 수납 차례. 출국하려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검사가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한 후 접수가 되고 검사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 참고하세요. 수납 후 의사와 진료를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건강 상태 체크와 코로나 확진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진료가 끝나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바로 받게 돼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천공항에서 대기하시면 돼요. 신속 항원 검사는 검사 후 1시간 뒤에 문자로 결과를 통보받게 되고 문자를 받은 이후 음성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코로나 검사를 받았던 센터를 방문해서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접수 수납 창구로 가시면 되고 이때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서 가야 해요. 두 번째로 인천공항 3층 출발층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1터미널에는 3층 G카운터 뒤편에 무인 발급기가 있어요. 발급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클릭하세요. 문자로 받은 검사 결과에 적힌 8자리 패스코드를 입력하고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세요.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음성 확인서 출력 완료. 아시아나항공은 ABC 세 개의 체크인 카운터를 이용하는데 오늘 하노이행 비행기는 체크인 카운터 C. 체크인 카운터는 비행기 출발 3시간 전부터 오픈해요. 탑승 수속 전 베트남 입국을 위해 검역 설문지 작성 후 QR코드 발급부터 해야 되는데 3월 베트남 입국 시에 필요했던 QR코드 발급이 4월 27일부터 철회되어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QR코드 발급 단계 없이 바로 체크인 카운터로 가시면 됩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서류를 확인한 후 탑승 수속이 진행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권과 예약 결제가 완료된 전자항공권을 제시하세요. 추가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와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은 필수. 예방접종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모든 출국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좌석 배정이 진행돼요. 탑승 수속이 끝나면 수화물 위탁 단계. 아시아나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23kg 한 개를 위탁할 수 있고 10kg 한 개를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어요. 탑승 수속 전 미리 3층 출발층에 있는 수화물 측정기를 통해 무게가 초과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위탁한 수화물이 엑스레이 검사를 마칠 때까지 5분간 대기해주세요. 라이터와 보조 배터리 등 운송 제한 물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 검색실에서 별도의 진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수화물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캐리어가 강제 오픈되는 경우도 있으니 5분에서 10분 정도 꼭 대기 후에 이동해주세요.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체크인 카운터에서 가까운 보안 검색대로 이동하세요. 보안 검색에서는 여권, 탑승권과 함께 본인이 맞는지 마스크를 벗고 얼굴 확인을 하게 되고 이후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있는지 진검사를 하게 돼요. 기내에는 액체류와 칼, 공구, 가위 등 위험 물품을 들고 탈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를 마치면 출국장과 면세점으로 이어져요. 탑승권에 적힌 게이트 번호를 확인하고 이동해주세요. 하노이행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는 22번 게이트에 도착했어요. 비행기 출발 30분 전부터 탑승이 시작되는데요. 직원을 통해 티켓 확인 후 탑승해주세요. 이코노미 클래스 입구는 여기. 이제 하노이로 떠나볼까요?